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여러분, 늘 28청춘을 꿈꾸시죠? 꿈으로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정관장 활력 28 리부스트로 여러분의 인생을 28청춘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청춘 돌아가셔서 평택 고덕 프로지오에 한번 슬쩍 청약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오늘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잠깐 반짝 하다 또 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다시 좀 반도체의 시절이 오는 건지 우리 유진 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 어제 오늘 하여튼 최근 들어 반도체가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훈풍이 불죠? 예, 뭐 주가 뭐 하이닉스는 네. 30% 넘게 네. 반등을 했고 삼성전자도 이제 10만 원 후반대 진입을 하면서 조금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좀 예상됐던 시나리오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저희가 뭐 단기 주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렵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7만 원 밑으로 예. 내려갔다든지 하이닉스가 9만 원 선에 갔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그 말씀을 계속 좀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아진 거는 물론 이제 일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높아진 거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기대감보다는 너무 안 좋게 봤던 거 아니냐. 뭐 아까 좀 전에도 뭐 그 메모리 겨울이 온다 뭐 이 얘기 좀 하셨는데 뭐 굉장히 그 얼어붙어 있다가 뭐 그 정도는 아닌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아직 저희가 이 현물 가격 올라가는 걸 가지고 업황이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현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뭔가의 조짐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뭐 저희가 볼 때는 이 현물 딜러들이 이제 물량을 좀 걷어들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작년도 디램 가격, 현물 가격 이제 저점에 거의 근접하면서 네. 앞으로는 뭐 빠져봤자 얼마 안 빠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생기면서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아졌고요. 가장 큰 거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삼성전자, 가격적으로 SK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7만 원대, 뭐 9만 원대 이 정도에서는 리스크가 거의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주류를 이룬 거죠. 예. 네. 실제로 그때 이제 모건 스탠리의 그 보고서 때문에 그게 좀 강탈을 했잖아요. 네네. 사실은 뭐 CLSA에서도 당시 안 좋게 봤던 건데 지금 보면 그게 어쨌든 좀 그 이게 어느 정도 방향은 맞았다고 봐야 되나요? 주가 빠졌으니까 맞은 건지 아니면 주가만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한 건지 실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은 뭐 여전히 뭐 비교적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주가를 많이 빠뜨린 거는 사실이죠. 그때 외국인이 제가 볼 땐 전례 없는 강도로 네,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그때 저점에 달하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금 맞습니다.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저점의 근처를 거의 만들어준 거는 뭐 맞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를 많이 지금 사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그동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가격이 내려가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는 거로 보이세요? 아니면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는 그 상승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이제, 겁니까? 예, 제가 우리 3프로 TV 나와가지고 네. 예, 반도체 주가가 사실 실적에 대비해서 너무 빨리 반응을 한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6개월, 9개월 뒤에 상황을 어떻게 지금 알겠습니까? 사실 정확하진 않죠. 그런데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나 뭐 미국의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PER 뭐 7배 뭐 이렇게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너무 과도한 상황이다 그러면 7배에서 네. 10배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40%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업황 자체는 사실은 아직은 좀 고비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여러 가지 변수들 되게 많습니다. 네. 제가 뭐 조금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약간 기후 이슈도 사실 있어요. 기후 이슈도 있고 이게 그 올 겨울에 IT 수요를 좀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슈들도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주가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뒤. 그러니까 내년도 2분기, 3분기에 업황이 좋아질 거냐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점점 괜찮아진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분위기는 앞으로도 뭐 괜찮게 보시는 걸로 제가 들리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지금 단기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그 힘겨루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분위기가 좀 돌아서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후 이슈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그 센터장님 보고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때 네, 네, 그 저도 그게 되게 좀 색다르게 좀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후 이슈 때문에 너무 한파가 오거나 너무 추워지면 난방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IT 소비에 부정적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요즘에 보면 또 천연가스 가격이 오히려 막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떨어졌죠. 거네. 네. 그러면 좀 지금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현실화될 거라고. 최근에 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라니냐 얘기를 좀 했는데 네. 라니냐는 사실 이제 작년부터 좀 시작이 됐고 네. 그게 올해 여러 가지 기후 이슈들 좀 만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유럽의 지금 천연가스 재고가 되게 낮은 예년보다는 네. 작년보다는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이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좀 계속 잠재해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 노드스트림2라고 하는 네. 러시아에서 독일로 네. 이어지는 네. 가스 파이프가 아직 지금 독일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고 이런 와중에 한 2주 전부터인가요?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공사는 다 완공됐습니다. 밸브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밸브만 열면 되는데 네. 오히려 그 밸브를 여는 거에 대해서 이제 푸틴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뭐 연다 만다 네. 뭐 늘린다 만다 이제 이러면서 그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크게 변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최근에는 독일 측에서 이거를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어떤 이슈가 또 있냐면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메인 가스 파이프는 우크라이나를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그 통행료를 받습니다. 통행료를 받는 이 와중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노드스트림2를 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통제권을 계속 네. 강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아시겠지만 뉴스에 나온 거지만 내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다시 한번 폭등할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재고가 낮은 상황에서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우리 연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계의 난방비 부담은 더 폭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잠재해 있고 뭐 제가 사실 뭐 기후 얘기를 뭐 한두 가지 변수로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컴퓨터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기후인데 그런 라니냐가 최근에 좀 계속 그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라니냐가. 네. 그렇게 되면은 계속 올겨울이 심상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IT 디맨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네네. 이런 B2C 이 디맨드에 대해서는 다만 최근 들어서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서버 쪽에 대한 이 투자는 좀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을 현재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방금 수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수요가 좀 이게 감소를 한다면 뭐 예상 만약에 기후 때문에 그게 현실화되면은 근데 요새 또 나오는 얘기는 삼성이 뭐 예전보다 뭐 이렇게 예상보다는 설비 투자 좀 줄일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 공급이 좀 이렇게 만약에 감소를 해주면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는 혹시 좀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공급이 좀 줄면서 이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건지 아 공급은 사실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는 사실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네, 있는데요 전체 설비 투자액은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네. 장비 투자 규모는 장비는 그렇게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늘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공사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상당 부분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투자는 조금 줄지 몰라도 장비 쪽에 대한 투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공급량이 크게 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그동안 얘기 많이 나왔던 이제 DDR5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다이 페널티라 그러거든요. 다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서 공급이 조금 감소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게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은 내년도 이 연초에 겨울을 잘 지나면은 메모리 업황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아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약간 선반영돼서 이런 주가에 조금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 보면 이제 제가 많이 읽다 보니까 올해 가을부터 계속 내년 뭐 2분기도 안 좋고 뭐 극단적으로 내년 전체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고 네. 근데 요새는 분위기가 좀 바뀐 게 내년 1분기가 바닥으로 많이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분기에서 약간 앞당겨진 것 같은데 센터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메모리 고정거래가인가요? 바닥은 그러니까 어느 시점으로 좀 네, 뭐 고정거래가 또는 이제 저희는 그 웨이티드 ASP로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총 평균 가중 평균한 가격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모델링한 거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라니냐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내년도 디맨드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가정하에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D램 평균 가격이 한 4에서 5% 정도 하락. 그리고 1분기에는 10%대 중반 하락. 좀 많이 빠질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이제 다시 한 자리수로 네. 확 줄어들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심리가 확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가격은 조금 빠질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거의 통과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 일부러 했는데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가 내년도에 연평균으로 보면 이제 D램 가격이 올해는 약 18% 정도 상승이에요. 연평균으로. 네, 내년도에는 저희는 15% 정도 하락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알겠지만 이제 빗그로스라고 하는 이제 공급량 증가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약 17% 정도로 보고 있어요. 내년에? 예. 그러면은 그걸 사실 곱하면은 그러니까 물량 증가랑 가격 변화를 이제 곱해가지고 계산해보면 매출액이 나오겠죠. 네네.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을 했다고 해도 내년도에 D램의 매출은 거의 유지되거나 1% 정도 하락에 그칠 겁니다. 이제 이러면은 뭐냐면은 다운턴은 맞죠. 다운턴은 맞지만 그렇게 심한 다운턴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 전에 다운턴이 2019년도였거든요. 네. 2019년도에는 D램의 매출액이 글로벌리 37% 감소했어요. 37%. 네. 그런데 내년에 설령 다운턴이 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거의 유지되거나 1% 하락에 그친다 그러면 굉장히 마일드한 거고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아까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뭐 7배, 6배 이렇게 적용하는 밸류에이션은 너무 가혹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밸류에이션은 정말 이익이 굉장히 크게 망가질 네. 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당화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밸류에이션 이렇게 낮아도 되는 거냐라면은 이제 사실은 외국인들은 뭐 또는 기관 투자가들도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하이닉스는 결국엔 예전에 그 마이너스 37%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 가격까지 그냥 찍어버린 건가요 밸류에이션상? 15만 원에서 9만 원 갔으니까 예. 이제 주가가 40% 예. 빠졌던 것이고 그거를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37%까지는 몰라도 예. 상당 부분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 이거를 반영을 해놓고 간 거고 그때 이제 9만 원 갔을 때 뭐 저를 포함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많이 냈는데 네. PBR 1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냐면 ROE가 두 자리수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 20%대 이상을 내는 회사가 과연 PBR 1배라는 건 이거는 좀 과도하다. 네. 이렇게 되면서 사실 거기서 단기간에 지금 30% 이상 주가가 반등을 한 상황이죠. 그 빅그로스 17% 상승이 내년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연평균 다른 해들이랑 비교할 때 낮은 편이에요? 낮은 거죠. 일반적으로 네. 한 20% 이상 이렇게 올라갑니까? 뭐 예전에는 뭐 굉장히 높았던 적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2007년, 2007년 그때는 90%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20% 내외 정도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제 그거보다 오히려 조금 낮은 10%대 중후반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빅그로스가 앞으로 이렇게 막 그 드라마틱하게 다시 올라갈 일은 없죠? 크게 네. 없어요. 네.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D램이
그 사이클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 경우는 네. 너무나 좋았을 좋고 나면 그때 2017에서 2018년도에 뭐 지금 와서 얘기하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 나왔기 네, 때문에 2019년도에 매출액이 이렇게 30% 이상 감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또 벌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사이클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굉장히 완만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운 사이클이라 하더라도 별로 안 빠질 거고 또 좋다 하더라도 옛날만큼 그렇게 확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게 이제 몇 터님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메모리의 이 시클리컬한 성격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네.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좀 높아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론하고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삼성이 1위고 네.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격차 크진 않아도 하이닉스가 2위로 알고 있는데 네. 밸류에이션 보면은 마이크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그게 기술력이나 그런 차이가 아니라 시장의 차이로 그냥 봐야 되나요?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 건지. 그러니까 그것도 뭐 있겠지만 네. 최근 한 2년 동안 보면은 이제 마이크론이 그 원가 개선 폭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력에 베팅을 하는 투자가들이라 그러면 네.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는 이거는 이제 조금 원가 개선이 지금 한계에 도달한 거고 마이크론이 조금 더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서 내후년 가면서 스토리가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이크론은 사실 이제 그동안 투자를 좀 덜했어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보다 투자를 네. 덜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되게 효율적으로 네, 네. 지금 그 원가를 줄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DDR5로 넘어가게 되면서 뭐 흔히 말하는 다이 페널티가 네. 이제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투자를 덜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DRAM에서 EUV를 뭐 전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R&D 포함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그 EUV에 대비해서 굉장히 거대한 팹들을 지금 건설을 많이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은 지금 그런 팹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투자 부담이 굉장히 네.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예언을 드리자면은 내년하고 내후년에 걸쳐가지고는 마이크론보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네. 좀 더 원가 개선 폭이 눈에 띄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주가상으로는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D램 대충 뭐 저희가 뭐 잘은 몰라도 D램 뭐 낸드 혹은 뭐 또 뭐 시스템반도 여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저 삼성전자도 뭐 그런 원가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곧 D램 D램만 D램만. 네. 근데 삼성전자는 그 새로 공장 투자할 게 지금 많죠? 건물을 지금 계속 추가로도 지을 계획으로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평택의 P2 그리고 이제까지 완성이 됐고 P3도 거의 지어지게 될 걸로 이제 보고 P2, 있습니다. P2, P3는 뭐 공장 그냥 이름이라고 네네. 생각하면 되는 거죠? 펩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네. 네. 평택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P가? 네. 평택, 아, 네. 평택에 있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삼성전자 볼 때는 어쨌든 근데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비메모리가 상당히 그렇죠. 파운드리가 상당히 이제 승부수를 걸 것 같은데 좀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그 그러니까 삼성이 TSMC에 어쨌든 이제 추격을 하려다가 올해는 별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좀 그림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이제 격차를 좁혀야죠. 네, 지금 사실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네. 삼성 그 텍사스의 이 뭐 정전 이슈 때문에 1분기 때 뭐 적자를 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뭐 텍사스 오스틴이 아닌 이제 테일러에다 짓게 됐는데요. 네. 테일러가 이제 미국의 그 텍사스 주에 거의 되게 조그만 도시예요. 그 테일러가 면적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지금 서울의 서초구보다 약간 큰 정도고 그렇구나. 인구가 뭐 2만 명이 안 되니까 1만 7천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주 작은 도시인데 거기가 사실은 이 전력 그리드 위원회가 테일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준 게 테일러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테일러랑 그 텍사스 오스틴이 이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 일단 뭐
잘해야죠. 예,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제가 여러 번 요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리곤 했지만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정말 중요하고 그게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주가에도 정말 중요한데 조금 현재의 그런 스트럭처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컨플릭트가 많기 때문에 조금 삼성이 그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들은 이게 어느 정도 방향 잡으면 대체로 좀 한참은 좀 가죠.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무슨 NFT 뭐 이런 게임주처럼 막 급등했다 떨어지고 이런 일은 별로 없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공장을 24시간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100% 풀 가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걸 멈출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공급 과잉 상태가 되면은 수요가 확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공급 과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돼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제 수요가 점점 세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공장을 이미 100%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쫓아갑니다. 그러면 또 가격이 상당 부분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이 좀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투자는 변곡점에서 제대로 된 이 베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지금은 베팅하기 괜찮은 시점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만 예전보다는 사이클이 짧아진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서 여러 가지 큰 변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코로나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과거랑은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이클이 짧게 짧게 이어지는 것이고 그때 이제 8월 달에 모건스탠리에서 겨울이 온다 그랬지만 이것도 지금 생각이 되게 짧게 끝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도 예전과 다르게 이게 너무 이런 변수들이 또 많이 생겨서 많죠. 점점 예측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특히 심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 세계사적 흐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1990년 소련 이후에 소련 그 해체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 원동력이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회사를 키우고 사업을 키우는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달라지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30년 동안의 이런 평화 스토리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밸류 체인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 첫 해가 사실은 2020년이었고 그게 올해 2021년도도 계속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측이 뭐 예전에도 어려웠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사실 큰 두 회사는 뭐 우리가 그래도 많이 투자도 하고 또 얘기도 여기저기서 매일 듣고 뭐 지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긴 하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뭐 주식을 하면서 좀 재미라고 하면 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하는 맛이 난다 할 때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부품 이쪽이 좀 어쨌든 좋잖아요. 그쪽에 최근 보니까 가격이 꽤 탄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부장 종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실적은 다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고.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라서는 이런 입장에서 미국도 자기네 이 나라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러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유럽도 또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반도체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장비 뭐 소재 이런 업체들도 저는 실적이 되게 좋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주가가 좀 재미없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질문하실 때도 내년에 투자가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장비 구매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 투자도 현재 상황에서 괜찮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반도체 장비나 그 부품주 뭐 소재 이쪽에도 이제 좀 좋은 더 좋은 친구들과 좀 덜 좋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가를 떠나서 이제 뭐 많이 필요하게 된 꼭 필요한 뭐 이런 장비들이라든지 또 장비들도 어떤 건 이미 다 끝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업 이름까지 뭐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쪽 장비들이 조금 더 지금 분위기 좋은 혹은 뭐 앞으로 저 성장이 좀 예상되는 장비 소재? 근데 뭐 우리나라에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뭐 우리나라 전공정 장비 업체들은 대부분 다 이제 침착 장비 업체들이에요. 예. 이제 그쪽에 있는 회사들 다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뭐 후공정 쪽에 있는 업체들도 우리나라 앞으로 삼성전자 이 BMOR이 사업 키워간다 그러면 뭐 그쪽도 계속 실적은 양호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밸류에이션 갭도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좀 낮아요. 우리나라 네.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좁혀진다 하더라도 기회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한참 왜 일본이랑 저 수출금지 문제로 이제 네. 좀 고생을 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산화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재 업체들이 먼저 많이 올랐고요. 네. 장비는 사실은 소재만큼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는데 그 일부 업체들은 그 일본 장비 업체들을 조금 대신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예, 거고. 뭐 한번 알아듣겠습니다. 네. 그런 류의 그런 업체들은 뭐 계속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데 뭐 소부장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그냥 좋게 보시는 건지 그래도 장비가 좀 낫나요?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많아요. 소재가 낫지 뭐. 그렇죠. 이제 그게 네. 되게 어려운 건데, 네. 그러니까 소재나 부품은 어느 정도 뭐랄까 예측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좋게 보신 분들이 있고 이제 장비는 사실은 실적이나 그 주가가 일시에 반영하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비 주식을 뭐 계속 채워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주가가 못 올라갈 때 좀 비중을 늘렸다가 예, 시세가 한 번에 납니다. 보통의 이제 장비 회사들은 그러면 이제 그때 사실은 뭐 제가 뭐 샀다 팔았다 이런 얘기는 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약간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을 또 보고 이러는 게 이제 장비는 좀 나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나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 그 일본 대체 이것 때문에 네. 많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장비는 좀 덜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쪽이 뭐 괜찮은 업체들이 좀 있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싶습니다. 장비가 좀 한번 키 맞추게 해주겠네요. 그렇죠. 뭐 지금 조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실제로 또 숫자가 확인이 되고 이러면 네.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내년 초에 실적이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 몇 개 네.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보시면은 몇 개가 지금 눈에 띄는 네.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장비주 제가 투자한다고 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장비주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번에 뭐 무슨 장비 삼성 어디에 들어간다던데? 이런 소문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년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삼성 뭐 이제 SK 하이닉스 네. 미세공정 투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DDR5 이슈 때문에 지금 장비 업그레이드 투자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장비 있겠고, 업그레이드가 네, 되게 많아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삼성의 텍사스 투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삼성의 그 비메모리 쪽 투자 이쪽에 포함되는 서플라이 체인에 네. 포함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도 제가 뭐 직접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보고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공부를 많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대신 좀 해줘요. 우리 영의사님이 나 어딘지 모르겠어. 그런 회사들 한번 잘 찾아보도록. 참 그 네. 불과 한 한두 달만 해도 반도체 얘기하면 다들 좀 침울했는데 뭐 역적몰도 됐어요.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행이네요, 진짜. 그 반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뭐 리스크라든지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올 겨울에 네. 좀 변수가 많아요. 변수, 예. 그러니까 변수가 네,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런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뭐 구글이나 애플도 지금 가이던스를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지난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에 그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가이던스가 예, 제로에서 30억 달러 사이예요. 제로에서? 네. 제로도 있어요? 네. BP에서 30억 달러 사이를 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비용 부담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네. 미국에서도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근데 물류 비용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이 제가 볼 때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IT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근데 그거에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 그 연간 전망 보고서에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Finally Spring Will Come이라고 썼습니다. 그 라니냐로 이 겨울에 소비가 얼어붙을 수 있지만 마침내 봄은 온다. 근데 사실 이제 그거를 보고 이 주식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저도 거기에 이제 또 쓴 거는 뭐냐면 실적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상으로는 사실은 지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게 되게 스마트한 전략일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숫자 지금 단기적인 실적 요거는 저희가 조금 단기적인 리스크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이슈가 좀 생겨서 혹시라도 그런 게 이제 좀 약간 쇼크 만약에 좀 쇼크가 오면 그걸 회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요.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열차 탈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만약에 제가 반도체주를 투자한다고 하면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 금리라든지 이런 금융적 요소예요? 아니면 이 회사의 실적이에요? 아니면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이런 걸 잘 보고 들어가 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일 좋지만 그중에 제일 더 중요한 게 뭐를 보고 좀 투자하는... 이제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금리는 금리가 변할 때 그러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제일 타격을 받는 회사들은 이제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타격을 받는데 반도체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반도체죠. 예를 들면 미국의 뭐 밸류에이션이 높은 뭐 엔비디아나 뭐 AMD 이런 회사들은 미래의 가치를 땡겨온 거잖아요. 근데 삼성은 그렇지도 않죠. 삼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아요. 지금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어디가 아웃퍼폼할 거냐. 그럼 한국 반도체가 아웃퍼폼하겠죠. 아 금리 상승기에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당장의 실적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미래를 너무 땡겨간 그런 회사들이 더 피해를 입는 거지.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안 좋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이게 덜 피해가 간다고 봐야 되겠죠. 약간 가치주로 볼 수도 있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은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뭐 7배, 8배인 상황이면 가치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사실은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그 메모리에 대해서는 시클리컬한 그런 특성이 강하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때 주식을 줄이자 이게 되게 강한 겁니다.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질 때 사들어가자 이게 좀 강한 거. 아니면 혹시 반도체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꽉 잡고 있다고 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이 글로벌한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마치 무슨 저 첨단 산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이제 갖고 있지만 사실은 올라가죠. 조선주처럼.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그래서 PER 뭐 PBR도 그렇게 높게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판단을 혹시 우리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소가 되려면은 다운턴이 이제 몇 번 지나가야 되는데 다운턴에서 그렇게 많이 안 빠진다는 그게 증명이 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산업이 과거에는 우리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메모리나 CPU 같은 회사처럼 반도체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한 업체가 가져다 써라. 그죠?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반도체는 팹리스 파운드리 이 모델로 많이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게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그래서 이제 뭐 아직은 8인치이기는 하지만 파운드리 그 사업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으로 제대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말 그대로 진짜 특히 삼성은 그렇고요. 그 하이닉스는 그 이제 메모리에 대한 오해가 제가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게 해소가 되면은 그게 조금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요새 얘기 나온 거 보면 또 이거 보통 PC랑 모바일하고 서버가 3대 수요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중에 서버가 큰데 여기 이제 만약에 가상 현실이 붙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 수요가 느니까 서버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 탑재 용량이 붙으니까 이게 또 밸류에이션 높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은 좀 너무 먼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다 포함하더라도 메모리는 시클리컬하다라는 아, 거예요. 그런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이 판단이 너무 큰 거죠 지금. 아, 네. 그걸 좀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뭐 28나노에서 뭐 14나노 갈 때, 14에서 7나노 갈 때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장비 투자하는 보람도 좀 있고 뭐 가격도 확실히 좀 더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이제 7, 뭐 5, 4, 3, 2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갈 때도 과연 그 어마어마한 비용의 그 뭐 ASML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여서 공장 세려주고 뭐 굉장히 또 초미세 공정이니까 더 훨씬 수율 잡기도 힘들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비용은 훨씬 더 높아지는데 반도체 효율은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면 이거에 그렇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특히 메모리 DRAM 산업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그 개수를 많이 만들어내서 확확 줄여가지고 네, 원가를 네. 낮추는 게 네, 중요한 네. 게임이었는데 이제는 원가를 낮추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높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네. DRAM 사이클이 옛날보다 플럭추에이션이 좀 줄어들고 조금 안정화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우려는 있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네. 저는 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오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한 번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뭐 두세 번 정도 이 시장에서 보여주게 되면은 서서히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우리 뭐 이 전자 산업에서 반도체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 그러면 메모리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면 네. 점점 높아집니다.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고 반도체 업체들의 랭킹을 쭉 보더라도 지금 최상위권으로 가 있는 업체들이 메모리 업체들이에요. 물론 메모리는 이제 컨솔리데이션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뭐 그런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적도 훨씬 어떤 순위가 매출액 반도체 매출액 순위를 보면은 그건 한 회사가 좀 크게 잡아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매출액은?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컨솔리데이션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예전에는 DRAM을 만드는 회사가 뭐 20여 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글로벌리 뭐 한미 1위 전체 시장 점유율 96%를 차지하고 네.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점점 회사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조금 그 시장의 일부 오해 네. 이런 것들이 서서히 풀려 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계속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자, 내년이 그럼 중요하긴 하겠네요. 내년이. 어쨌든 올해까지는 계속 그런 오해도 있었고 예전과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주가도 막 폭락을 하고. 네, 그 바로 요 전 사이클이 워낙 매출액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거 다시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네 뭐 이런 게 굉장히 컸던 거죠. 자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과 함께 쭉 말씀 좀 들어봤는데 내년 주도주로서 충분히 반도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주도주로서 뭐 제가 뭐 전체를 지금 알기는 쉽진 않지만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예를 들면 올해 네. 그 최저가 수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네, 10만 원 이하였을 네. 것이고 하이닉스는 10만 원 이하였겠죠. 네. 그 정도의 주식을 샀다면은 내년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얼마냐면은 100%라고. 100%. 네. 100%의 확률로 상당히 많은 시장에서 생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팔면 안 되겠네. 팔면 안 되겠다. 결론은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뭐 아까 잠깐 얘기는 주시긴 했습니다만 큰 그 뭐라고 그러죠? 왜 저 큰 뭐 빅테크 업체들 그런 친구들이
저 서버 증설에 대한 계획 같은 걸 좀 공식적으로 천명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 같은 페이스북. 경우도 예. 이 회사도 사실은 자기는 실적 가이던스는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캐펙스 이제 설비 투자 그 회사가 설비 투자는 서버 증설이거든요. 네. 그거는 상당히 많이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하고 아마존은 이미 많이 늘려놔서 이제 자기네들은 지금 실적이 조금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뭐 나머지 업체들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보면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글로벌리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이 조금 많이 지연되거나 좀 캔슬되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10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 기업들 그리고 각 국가 단위로 데이터 센터 신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걸 보면은 서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내년에 모바일 쪽은 어떻게 보세요? 요새 뭐 삼성이 또 출하량 목표치 올렸다는 기사도 봤는데 조금 근데 이제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올 초에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2016년도가 대수로는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2017, 18, 19, 24년 연속 역성장을 했고 예. 이제 올해 좀 반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장 조사 기관들 또는 업체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올해 잘하면 두 자리 성장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1분기는 증가율이 한 25%가 나왔고요. 그렇구나. 2분기는 10%대로 떨어지더니 3분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성장률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에서 4% 정도에 그칠 것 같고 내년도에 과연 얼만큼 늘어날 거냐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제가 알기로는 삼성 내부에서도 그렇게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오히려 노트북 출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를 들면 이 노트북 PC는 이게 사용 용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용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노트북으로 하는 일과 네. 태블릿으로 하는 일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건데 태블릿이 아니면 태블릿. 태블릿. 네. 아, 태블릿 그런데 PC. 왜냐하면 이제 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네.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네. 학생들도 뭐 홈스쿨링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노트북이 결국은 이제 프로덕티비티 활동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용도. 네. 성능도 좋아져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큰 화면 그리고 더 좋은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많아져서 노트북 수요에 대해서는 네. 좀 긍정적으로 보니까 교체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다. 저희가 쓰는 노트북도 이게 이제 그 레노버 요고라는 요가라는 브랜드의 노트북인데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찬 고맙습니다. 레노버 요가 또 짱. 네. 그래서 이제 그 PC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물론 이제 점점 뭐 화면도 접히기도 하고 화면도 커지기도 하고 색깔도 화려해지고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은 네.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교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보면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데 그게 만만치 않은 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고 심지어는 애플은 뭐 이제 별도의 그 다른 얘기고요. 어나더 스토리고 예를 들면 그 최근에 한 2, 3년간 점유율이 가장 많이 올라간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샤오미일 텐데 샤오미가 올해 주가가 한 40% 넘게 하락했습니다. 샤오미? 네.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스마트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높은 밸류션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랑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의 뭐 주가를 리드하는 그런 바로미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삼성은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당연히 파운드리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변화된 모습. 네. 뭐 M&A를 해서 외부 수요를 받든 뭐라든 해서 좀 변화된 모습이 지금 삼성의 주가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파운드리 같은데 네. 파운드리 어쨌든 뭐 저희 보통 사람들은 알 길이 없고요. 그래도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대충 감이 올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TSMC 한 40%는 따라간 것 같다라든지 뭐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운드리는요. 네. 이 물론 이제 물건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네. 이게 이제 고객을 유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삼성이 미국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팹리스 회사들을 고객으로 맞아야 되는데 전 세계 팹리스 시장을 보면은 매출액 기준으로 미국 업체들이 6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하이엔드 쪽은 더 높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미국의 IT 기업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메타가 될 수도 있고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를 직접 설계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이 뭐 당연히 기술도 개발을 하고 TSMC처럼 수율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양한 고객들을 대부분 미국 회사들이죠. 네. 그 회사들을 어떻게 고객으로 컨플릭트 없이 우리가 잘 유치를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마케팅이 굉장히 또 그 마케팅이랑은 좀 약간 다른 마케팅은 아닌가요? 근데 예, 다른 고객 거지만 그 이제 고객 유치.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유치 맞게 유치. 네. 그 정도 이게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를 네. 하셨을 텐데. 네. 예를 들면 지금 TSMC의 넘버원 고객은 애플이란 말이죠. 그런데 애플은 삼성 입장에서는 경쟁자잖아요. 경쟁자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고객으로 유치한다는 게 사실은 파운드리 고객으로 유치한다는 게 네, 굉장히 난항이 있다. 어떻게 물적 분할해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까지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는 따로. 네, 하여튼 뭐 그건 이제 뭐 저쪽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뭐 저희 알 수 없으나. 네, 여튼 그 파운드리 쪽으로 잘 되는 게 역시 그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높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방법인 것.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거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보면 네. 그 신규 이 인더스트리 신규 테마로 붙은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밸류에이션 갭이 너무 크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트레디셔널 카메이커들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고 이 뉴 비즈니스 가는 데는 굉장히 지금 높게 밸류에이션 받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높게 평가를 받는 데는 팹리스들이죠. 당연히 엔비디아를 포함한 팹리스들이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고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이고 맨 밑에 메모리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시프트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고객사가 얼마나 많이 확보되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파운드리 그렇죠. 이제 고객사를 진짜.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기술이 중요한데 이제 네, 그게 네.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이야기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과 함께 하나하나 네. 자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3프로TV 함께해 주신 이승우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